생각은 바꾸는 거구나. 계산 좀 계산 좀 할게요. 생각은 이렇게 이걸 두고 그냥 생각을 좀 했어. 나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문서 다. 내가 1번을 보냈어. 문 수업이 안 끝났어. 이 집에 있는 게 된 거야? 이유 2번이요. 이유 2번이요. 아직 안 들어가네? 새로운 친구들 위해서 만약에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의 내용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가시면 불교 TV를 보시면은 우리가 수강한 날짜에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수업인데 앞쪽에 이제 다음 주에 선배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중간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피부리가 하얀을 찾아가서 보시면 대부분 우리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 아니면 어떤 여자아이가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야. 누구요? 이은님. 이미 살아있어요? 그래서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러운 영상 찾으면 우리 영상이다 라고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진짜 찾아보시면 돼요. 제발 좀 끊었으면 좋겠다. 어? 어? 그런 나쁜 못된 소리 하고 있네. 아, 못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하중에 여러 가지 큐시티 모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책의 150쪽 하단 부분은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에 숙근하는 얘기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하중의 종류와 하중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정의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구속력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파동의 속력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냐, 일반적인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까먹었구나. 임은 아니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이거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 효속시 아 그거 아니야? 의자요? 아니 파동의 속력이라고 했다. 이런 이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형이 속력을 어떻게 구하지? 난 상식적으로 선에서 난 실험권에 걸리고 왜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냥 그 파동의 속력이라고 했는데 속력 어떻게 구하셨다고? 거속신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구하셨어요? 자, 걸린 시간을 계산하고 이동거리를 델타 S라고 또는 델타 X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 이 녀석들이 가는 속력은 이렇게 얘기해. 자, 우리 정의에서 한 파장이라는 게 있었어. 파장이 있으면 이 파장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정의가 되냐면 매질이 한번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주요 매질을 흔들어주게 되는데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마루가 이동한 거리가 돼버려. 자 그렇다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뭐라고 부르지? 정의가 뭐라고 부르지? 파장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파장 남기 한번 진동하는 걸 축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기호로 쓰면 T분의 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리고 또 이 주기의 역수는 자 주기의 역수는 뭘 뭐라 하지? 진동수. 진동수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다 라고 얘기했고 T초만큼 걸렸다 라고 했는데 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자 이런 관계를 갖게 되거든. 자 비례하잖아 서로 그치? 자 따라서 t 곱하기 f라는 것은 1이라는 값이 되어버려서 자 우리 f라는 값은 t분의 1이다. 진동수라는 것은 주기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단위는 1%인데 이거를 뭐라고? 헤르츠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이거를 헤르츠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따라서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 이 문제가 화학인데 입학 문제 있었어. 대박이지. 어? 포스텍이라는 대학교가 있지. 자, 이렇게 이제 빛의 속력. 이 사전 정보를 줄게. 빛의 속력은 진공 중에 항상 일정한데 C라고 쓰기에는 3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트.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다. 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자, 이때 혹시 FM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라디오 살펴보면 FM과 A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보통 엄마나 아빠 차 타실 때 라디오 틀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때 15 같은 걸 알려주잖아. 15가 뭐야? 뭐뭐뭐 헤르츠 KBS 제2 라디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뚜뚜뚜뚜 하고 알려주잖아. 그거 처음 15 만든 게 누군지 아니? 선생님 기억에는 그 벨슨가라는 독일 사람이 만들었어. 나치야, 나치. 나치가 15를 만들었대. 왜? 사람들한테 뉴스거리를 집중시키려고. 그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전범대 받고 사용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 사람들한테 무진원해 주기도, 사람들 동원해 받고 전쟁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장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FM에 대해서 생각해봐. 자, FM이라는 것은 원래는 진동수 변조 방식이라는 방식인데 얘는 이 라디오의 특별한 진동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대충. 그래서 FM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파장은 얼마인가? 이게 포함된 입학 문제였어. FM은 진동수가 얼마 정도가 되지? 라디오에서 그렇게 알려주는데. 들어본 적 없어? 요즘에 라디오를. 아니, 그래도 엄마 아빠 차 타면 라디오 틀어놓고 그러면 가끔 뉴스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걔네들의 진동수 주파수를 알려준단 말이야. 메가헤르츠. 그냥 메가헤르츠야? 메가헤르츠야. 뭐 교통방송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아? 뭐 차 어디 몇 키나 몇 키나 보려고 교통방송, 교통방송 이런 거 다 방송 듣고 이러는데. 그래요? 어?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한인도 관심이 여학생들한테 있잖아. 네, 아, 뭐라고요? 자, 마키 얘 파장은 얼마일까? 들어봤을 텐데. 파워 FM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어? 몰라요, 처음 듣는데요. 야, 진짜 30대가 없다 이 녀석. 이걸로 그냥 들어봤어? 빛의 속도가 아니고 FM의 파장은? 이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FM이면 보통 라디오에서 중간값이 100MHz야. 뭐 99.몇 메가헤르츠, 103.몇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들어본 적 있지? 어? 그래서 얘는 100MHz가 중심값이야. 얘 중심값이 얼마야? 100MHz. 어? 메가라는 게 무슨 뜻이야? 10만? 10의 몇 제곱? 30줄이 없는데 이거? 자, 우리 흔히 요 적도를 이용해서 지수들을 표현해준단 말이야. 어? 자, 10의 1승을 뭐라고 할까? 10의 1승? D라고 하고 데카라고 읽어. 요번에 그 팬데믹 일어났던 코로나 19 때문에. 근데 그 이전의 팬데믹이 스페인 독감이었어. 그 이전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질병이 하나 있었어. 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였대. 어, 그거 갖고 인류학자가 설명하는데 되게 웃긴 얘기였더라. 인도하고 중국이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 그치?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수가 앞서 있다는 얘기 같더라. 늘었대. 중국은 산하 제한했는데 인도는 산하 제한을 안 했어. 그래서 인구수가 이 두 나라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야.
그것도 왔더니 이런 이유가 있대. 첫 번째, 흑사병이 이쪽에도 또 있긴 했지만 생활환경이 엄청나게 불결했던 거, 집단생활을 했던 게 유럽 쪽이야. 건물 한 건물 정도 거기서 여러 세대가 살고, 그 다음에 똥통이 제대로 없어. 그 사람들은 화장실이 공식적으로 없지. 화장실, 중세 건물에 화장실이라고 보여줬는데 와, 쓰러졌어. 중세시대 때 어떤 성이야. 성인데 성적에 이렇게 볼록 뭐가 튀어나와 있어. 근데 인류학자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화장실인데 얘네 뚫려있대. 싸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가 서민들이 사는 골목길이야. 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병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겠지. 만약 이 사람이 흑사병이 있는 사람이야, 똥 쌌어. 그럼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나 다 오염이 되어버린다, 동물이나. 그리고 이런 불결한 환경 때문에 흑사병이 어마무시하게 참고를 했었다고 해. 근데 이 흑사병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나. 근데 도망가는데 몇 사람이 도망가냐면 열 사람이 도망갔지. 그래서 한 사람의 한 가지 이야기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소설책이 있어. 혹시 뭔지 알아? 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 천일 동안 왕비가 왕한테 얘기 들려주는 건 알지?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말로 천일 야화라는 거. 천일 동안 밤에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웃겨서 아라비안 나이트가 되고, 열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얘기들을 소설로 썼어. 들어보죠, 언니? 데카메. 와, 그게 데카. 10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1제곱은 뭐라고 할까? 얘는 스몰 D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면 대시라고 해요. 어? 대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대시. 찬이가 여자애들한테 덤비는 거. 아니, 대시. 자, 우리 비커 같은 걸 보면 옛날 비커예요. 데시리터라고 써있어. 처음 들었어. 데시리터라고 써있어. 진짜 쓰던 단위야 이거. 데시리터. 데시리터라고 읽는데 이게 데시리터가 100ml짜리 비커를 1데시리터라고 했어. 100ml는 1000분의 아 10분의 1리터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게 돼. 1ml는 1000분의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2제곱을 뭐라고 하게? H라고 써. 이건 본 적이 있을 거야. 얘기하면 아 이럴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어. 헥토. 헥토의 말. 헥토파스칼. 그렇지. 헥토파스칼 들어봤잖아. 그치? 어? 100파스칼이 100일 헥토파스칼이 될 거야. 그 다음에 10m 10m의 넓이를 R라고 불러. 100m 100m의 넓이는 헥타 R라고 불러. 몇 배만큼 차이나? 100배만큼 차이나.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은 여러분들 알아. 10의 마이너스 2승은 여러분들 무지 잘하는 거야. 뭘까? 뭘까? 어? 그 카메라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을래? 아니, 그게 아니야. 거기서 보면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을래? 숫자가 가는 자리가 물론 나 가고 있으니까.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을 뭐라고 하지? 무지자를 빚는 거. 센치. 그렇지. 어? 100cm가 1m. 그렇지. 100cm가 1m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2제곱. 뭐 100분의 1. 이제 글자가 트집지 않니? 아, 그게 아니라. 자, 10의 3승은 뭐라고 할까? 이것도 잘 알고 있어. 7번. 대문자로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2. 자, 그 다음에 부쩍 뛰어넘어. 10의 6승을 뭐라고 불러? 메가. 그렇지. 제야, 메가. 자,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이것도 알아.
엄청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야. 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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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의 9승은 뭐라고 불러? 기가. 기가. 기가 헤르츠. 기가. 어? 9승인데. 10의 마이너스 9승은? 이승은 테라. 테라라고.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라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적도 약속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메가 헤르츠는 10의 몇째고? 6째고. 그럼 120이니까 10의 몇째고야? 10의 8 헤르츠가 되는 거지. 그럼 저 식에서 빛의 속력은 얘라고 했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이고 얘는 진동수 f 대신에 얼마? 10의 8승 곱하기 람다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FM의 중심 파장 람다는 얼마가 돼? 약 3미터 근처까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포함문제였어. 엄청 쉬운 거지? 상식만 알고 있다면 엄청 쉬웠던 문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오늘 자, 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죠? 아, 근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몸이 안 좋아. 내가 쉬시는데 보고 싶어. 제가? 어. 샌드 불려 나온 거야. 사진 안 보기 싫고. 그래? 사진 꼴도 보기 싫은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탁 오고 싶었어요. 어? 탁 오고 싶었어요. 지금 보고 싶었어? 네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고 싶었어. 아, 정말 잘 되네. 자, 그러면 파동의 굴절이라는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의 굴절. 굴절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굴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굴절이요? 어?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 처음으로서 저 리프렉션이라고 부르고 있어. 자, 얘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종류의 내지를 만나게 되면 그 종류가 휘어지는 현상을 굴절이다라고 얘기해. 자, 다른 종류의 매질을 만날 때 굴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왜니? 왜 휘어질까? 아니, 왜니 뭐예요? 어? 왜니? 야! 지난 시간 천조인데 외질이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외질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뭐가 가는 거지? 소리? 소리가 가는 거야. 소리는 음파라는 파동의 일종이거든. 누가 외질이지? 공기? 그렇지, 공기가 외질이지. 그럼 진공 중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 물 속에서 소리는 엄청 잘 들려. 물 속에서의 소리가 소리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엄청 잘 들려. 안 들리면 저거. 공기 중에서는 1초에 340m밖에 안 가잖아. 근데 물 속에서는 약 1,500m를 가. 1,500m요? 그 돌고래들이 그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지.
뭐라고 지르니? 참이랑 분노라고 지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파동이 불절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파동이 불절되는 원인?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서 내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게 돼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장 쉬운 설명법으로 이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자, 이쪽에 이쪽에 자, 이쪽에 모래가 있어. 모래 맛이 자동차가 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해가고 있대. 바퀴가 있겠지? 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자 이 경계면에 바퀴가 들어가면 모래에서는 바퀴가 헛돌지. 헛도니까 차가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 어? 얘는 느려지지만 얘는 아직도 바퀴가 어디에 있어? 아스팔트 위에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 경계를 중심으로 진행 방향이 변하게 되는 거야. 얘 모래밭에 바퀴가 빠져서 속력이 느리고 얘는 빠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이런 파동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 변화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고있다? 불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결파에서의 불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파의 불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물결파의 불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지고 있는데 자, 물결파는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 아, 우리 파동의 속도 좀 더 확장된다고 해주기로 했었지? 지난 시간에 자, 일단 얘부터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묶어서 같이 설명해줄게. 파동의 불절에서 이런 걸 한번 볼게. 물결파, 즉 물의 파도가 생기는데 표면에서 물의 표면에 생기는 파동을 물결파라고 해.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말로 수면파라고 불러. 물 위에 생기는 파동이야. 근데 파도처럼 큰 파동 말고 우리 물이 있는데 물방울 똑 떨어지면 쭉 퍼져나가는 것들이 있지. 이런 아이들이 수면파야. 물결파라고 불러. 자 이런 물결파의 경우에 속력이 물의 깊이의 제곱분에 비례한데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파동의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물이 얕아지면 파동이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거야. 자 이쪽에 수면파 발생 장치가 있어. 큰 수조다. 큰 수조인데 이쪽에 긴 막대를 이용해서 첨벙첨벙 해줘. 얘가 주기적으로 첨벙거리면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처럼 물결이 생기겠지. 표면에서 이 물결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 이거 비슷한 거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에버랜드의 가면 있지. 파도풀이 있잖아. 거기 나오면 누군가가 밑에서 진동을 시켜주는 거야. 되게 재밌지. 한 번 나가.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워터파크에? 네. 응? 왜요? 안 가본 사람. 파도풀 타본 사람. 안 타본 사람. 헉, 왜? 무서웠어? 어? 선생님은 거기에서 어떤 어린이를 익사 직전에 구해줬는데 진짜 아기인데 익사 직전에 구해줬어. 파도풀은 정상적으로 약 20분 내지 30분 운영하다가 1시간 끊어갖고 쉬어. 그리고 이 30분을 또 쉬어. 선생님 가던 데는 20분하고 40분을 쉬던데요. 근데 쉬는 타이밍 물결이 없잖아. 어떤 꼬마 아이가
튜브에 군뱅이 되고 한 거야. 거기서 부모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봤어. 선생님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선배들 나와갖고 누워서 졸다가 선생님 애들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 졸다가 아이 담배단 피고 가야 되겠다. 담배 피는 게 되게 귀찮아. 거기는 담배 막 몸이 젖어 있잖아. 담배값을 들고 가서 멀리 가서 피고 와야 돼. 한 번 피고 가는데 20분 걸려. 걸어갔다가 피고 20분 걸려. 귀찮아서 안 피겠대. 근데 아 너무 피고 싶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서 이제 쫄래쫄래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틀에서 애가 동동동 타고 있었거든. 튜브 군뎅이래. 군뎅이 빠뜨려 갖고 타는 거 되게 위험한 거 알지? 모르니? 뒤집혀지기 쉽단 말이야. 왜? 무게중심 위쪽에 있어서 뒤집혀지기 쉬워. 이거 꼼지락거리다가 빡친 거야. 내가 걸어가서 그걸 봤어. 쫙쫙해서 선생님 이제 파도풀이 시작되는 곳에서 일어나갖고 가고 있는데 얘는 저 끝에서 풍덩하고 빠졌어. 그걸 봤어. 봤는데 얘가 처음에 어프어프 하다가 살겠다는 일념으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데 너무 웃겼다. 얘는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웃겼어. 네? 얼굴이 요만큼 나와. 그러고 지 살겠다고 이렇게 서갖고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게 얼굴이야. 이게 얼굴. 아. 그러니까 얘가 출렁일 때마다 물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있어. 이렇게 둘이. 그러고 막 뽀글뽀글 거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걸 봤는데 거의 동시에 그 안전요원 하는 애가 알바생들이지 걔가 동시에 그걸 봤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니 제가 들어가겠지. 안전요원이니까 들어가겠지 했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추출을 보는 거야. 응? 그래갖고 저 새끼 왜 추추복지를 뛰어들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운동화를 벗어. 운동화 벗으면 뛰어들겠다 했더니 양말을 벗기 시작하는 거야. 애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뛰어들어갔어. 내가 그래갖고 애 안고서는 나왔어. 안전요원 진짜 폐 죽이고 싶더라.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지만 애는 그 나중에 트라우마 남아 물을 시방이 된단 말이야. 선생님도 어릴 때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게 한 세 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은 선생님의 기지로 살아났고 두 번은 기절을 했어. 동네 형들이 살려줬어. 그래서 더 있구나. 나이 먹고도 물에서 죽을 뻔한 게 몇 번 있구나. 다리가 여기부터 발목까지 찢어진 적도 있어. 네. 선생님 오늘 교수생 있을까요? 은빈이가 일단 안 왔고요. 은빈이요? 네. 네. 그 다음에 민성이가 안 왔고요. 유민이. 잠시만요. 유민이가 이번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은빈이, 민성이. 그 다음에 누나라는 친구가 출석부에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성이 누구예요? 진유나? 아니야. 근데 신입이라고 안 적혀있고 이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김인성이 김유나예요? 그 다음에 임현이라고 출석부에 빠져있어요. 신입생이. 현이요? 네. 은빈이 민성이 유나예요? 근데 유나라는 친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어제 아마 새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이가 뛰어들어가고 살려줬어. 살려줬는데 보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고 그게 한참 있어. 애 막 놀러가고 달래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5분쯤 있다가 할아버지가 뛰어. 그랬더니 엄마가 뛰어. 뭐 있는지 알아? 얘만 빼놓고 푸드코트 가서 뭐 먹고 있었던 거야. 물속에 들어갈 때 한 번씩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럼 그거 다 CCTV로 보고 있었을 거거든? 그럼 안전 책임자가 와갖고 나한테 감사 인사 해야 돼. 없어. 재수 없어서 안 가. 그 다음 다른 데 가. 거기가 어디였냐면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하나에서 운영하는 물
부산 쪽에 가면은 철기랑이라고 롯데캐슬에서 운영하는 스파캐슬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로 가지. 거기는 파도풀은 없는데 유수풀이 죽여. 그게 뭐예요? 큰 궤도로 물이 흘러. 아. 그 파도 타고 동동동동동 떠다니는데. 그래서 그게 더 재밌어. 차는 안 들어갈 거야. 왜요? 넘쳐가고 사람들 이상하게 변할 것 같아. 자, 아무튼 물을 흥당흥당해서 파도풀처럼 많이 풀어주는 거야. 자, 이때 아래에다가 두꺼운 유리판을 갖다가 껴놔봐. 바닥에. 자, 두꺼운 유리판을 갖다가 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 자, 이쪽에서 정상 쪽으로 파도가 일어납니다. 자, 얘는 파면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마루끼리 이은 선이야. 마루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같이 이 선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곳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속력이 느려져. 근데 여기서 한번 진동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진동하거든. 뭐가 같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일정해. 항상 파동의 진동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지?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거야. 얘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라 물결이 진동 횟수가 결정되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아까 파동의 속력은 뭐라고 했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일정해. 얘가 느려졌어.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야 돼? 파장이 짧아져야 되겠지? 파장이 짧아진 거야. 파장이 짧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짧은 파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은 파장을 갖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경로가 휘지 않았네? 하지만 이것도 뭐라고 불러? 결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경로는 휘지 않았지만 얘는 똑바로 왔기 때문에 경로가 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변화되고 경로가 바뀌는 것들이 바로 뭐 때문이다? 불절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자, 어슷하게 파면이 들어갔을 때 그때의 자, 불절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 역시 수면파 발생장치인데 옆으로 나왔어. 자, 그리고 여기 삼각형 모양의 두꺼운 유리판을 갖다 놓습니다. 두꺼운 유리판을 갖다 놨어. 이때 이쪽에 파원이 있단 말이야. 파원에 의해서 파장이 한 파장만큼 되는 거리마다 이렇게 파면을 형성하게 돼. 파면을 형성하게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두꺼워졌니? 얇아졌니? 물의 두께가 얕아졌지? 네. 얕아졌어. 그럼 파장이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그러면 파면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만약에 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넓어지잖아. 그럼 어떤 쪽으로 꺾여야 되지? 이 방향으로 꺾여야 되겠지. 그런데 이 방향으로 꺾여서 파장이 짧아져야 돼. 얘가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얘도 한번 진동하잖아.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F가 일정. 자, 지금 그림 빨갛고 노란 선은 다 뭐야? 파면을 뜻해주지.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은 항상 파면에 수직하게 나타나거든. 자, 이쪽으로 진행해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오케이?
그래서 화성이 경로가 이렇게 꺾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굴절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성의 굴절이라고. 자, 나머지 얘기들은 책으로 갖고 한번 살펴보자. 어? 만약에 두꺼운 쪽으로 가면 여기 막 팍대 바닥에 그럼 아까처럼 파장이 어떻게 돼? 넓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이번에는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맨 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외질의 종류에 따라 자 달라지게 되면 같은 외질이라도 온도, 밀도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파동이 한 외질에서 다른 외질의 경계면에 비스막하게 진행할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짐에 따라 파동이 진행 방향이 변하게 되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물결파의 굴절.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물결파가 물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할 때 두 매질의 경계면을 지나면서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일정함으로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 특히 물결파가 매질의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상하게 되는데 물결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먼저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되어 물결파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물결파의 투영 장치를 이용한 관찰을 보자. 투영 장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물결이 치는 게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래서 위에서 전등을 갖다 형광등 같은 걸 위에서 비춰줘요. 이런 긴 등을 비춰줘. 그러면 물을 지나면서 빛이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어떤 원리에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냐면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되는 마루 부분이 있다고 해봐. 마루 부분이 있으면 빛이 진행하다가 어떻게 되니? 굴절을 하지. 그래서 얘는 모이는 방향으로 굴절을 하는데 무슨 렌즈 역할을 했지? 볼록 렌즈 역할. 그럼 빛이 모이니까 어떻게 될까? 밝은 무늬를 갖게 돼. 자, 반면에 마루 부분은 어떤 일이 생길까? 빛이 가게 되면 얘는 빛이 퍼져. 빛이 퍼지니까 무슨 역할에? 오목렌즈 역할에서 빛이 안 가니까 빛이 조금밖에 안 가니까 어두운 게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게. 그래서 바닥에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을 보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돼. 마루는 밝게 나타나고 물은 어둡게 나타나고 수조 밑이 비어있어. 그래서 밑을 보고 관찰하는 거야. 어떤 건 밑에도 비춰갖고 천장을 관찰하게 된다는데 뭐가 없잖아. 보통은 위에 등을 갖다 놓고 아래 바닥에 생기는 물결을 관찰해서 물결파를 관찰해준다고 해. 이런 장치를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물결통에 유리판을 비스듬히 놓고 유리판이 잠기도록 물을 붓는다. 자, 그리고 나무 막대를 진동시켜서 파원이 되는 거지. 진동수가 일정한 평균파를 발생시키면 물결파의 굴절을 관찰할 수 있다. 물결파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결파의 파장은 각 매질에서의 속력에 비례하여 변하게 된다. 자, 물결파가 굴절하는 방향.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갈 때 속력이 느려지지.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 파장이 짧아지게 돼. 그래서 휘는 모양이 파장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형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굴절은 파동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되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편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갈 때는 빨라지지. 깊어지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진동수 변화하고 파장이 길어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결파의 굴절과 장난감 자동차의 비유.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 장난감 자동차가 자, 바퀴가 아스팔트에서 잔디로 비스듬히 진행하게 될 때 왼쪽 바퀴가 잔디로 먼저 들어가 속력이 느려지므로 왼쪽 바퀴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오른쪽 바퀴보다 느리게 된다. 양쪽 바퀴의 속력에 차이가 생길 때 장난감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이런 현상을 파동의 굴절에 비유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내질의 중요에 따라 파동이 달라지게 된다.
있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규절 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5시 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지금까지 안 온 사람은 5시 반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동빈이? 앞에 학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영어 학원 갔다 왔다며! 늦게 끝났다며! 이럴 거야. 그리고 원래 5시 반에 만났잖아. 6시쯤 왔잖아. 어, 어저께 민성이 늦게 왔니? 어제 민성이를 못 봤는데. 왔어? 알파고는 두 명만 만났대. 네? 하주 진짜? 하주하고 아니 선우가 사고를 쳤어. 그래? 아, 그 시험 점수. 상사가 있었었죠. 아, 과금 100점 맞았어. 아, 그렇군요. 아니야. 과학 돌아와갖고 계속 100점 맞았어. 2학년 내내. 아니, 원점수가 70점대인데 왜 말을 빌렸어? 싸 50점이면 그것도 실력이야. 시험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구절 법칙이라는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절 법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매질의 경계면에 따라 얘는 매질 1, 얘는 매질 2라고 얘기하죠. 자, 파동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더 빠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때 매질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이렇게 그게 돼. 이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영어로 노말 라인이야. 노말이 보통 무슨 뜻으로 쓰지? 보통은 어? 반의어가 뭐지? 반대말? 노말의 반대말? 하대? 응? 아니 노말의 반대말 유니크. 유니크야. 보통 스페셜. 어? 스페셜. 어? 스페셜. 어? 스페셜?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민동아, 좋아야지. 너 쌤 몰라봐? 딴 데 있었어? 저 교실에 있었어? 면의 수직한 법선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이때 이쪽으로 자, 파동이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하죠. 파동이 진행인데 이렇게 파동이 진행해 올 때 이곳의 세속력은 V1이고 파장은 남다 1이고 진동수는 F인데 불절하게 되면 진동수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게 일시되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얘가 꺾여서 가는데
비구세 속력은 V2고 성장력은 남자2고 진동수는 X다. 자, 입사하는 파동이고 얘는 굴절하는 파동이야. 이때 입사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해? 입사각이라고 해서 세타 원이라고 말했죠. 이 책은 I, R을 쓰게 되는데, 자, 선생님 그냥 세타 원, 세타 투를 그냥 쓸게. 문제 풀이가 용이하니까. 자, 그럼 이 각은 얼마가 돼? 세타 투라는 값이 돼. 종종 파면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파면은 파의 진행 방향과 같이. 그렇다 여기가 됐다면 얘는 얘가 됐다가 되겠지. 파면과 경계면을 이루는 각이 바로 입사각이 되는 거야. 문제는 파면으로 나올 때도 있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오케이,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진행 방향으로 오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경우들이 많아. 그것도 그렇게 배웁니다. 자, 이때 굴절 법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는 값이냐 V2분의 V1이 돼버리고 얘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 돼버린다 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줬대. 자, 그래서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르고 파장도 길어지게 돼. 각도가 작으면 속력도 느리고 파장도 짧아집니다. 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아직 안 배운 개념 N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건 생략했어. N은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굴절률을 안 배웠고 굴절률은 빗에서 배우고 있거든. 어? 빗의 굴절에서 굴절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써주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식의 증명. 이렇게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는 이렇게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도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 도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법산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란히 오는 또 다른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파동이 어떻게 입사하는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굴절을 하는데, 자, 이렇게 입사를 해서 이렇게 굴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A 경로를 따라서 오고 B 경로를 따라서 나란하게 온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얘가 이곳에 도달하게 되면 자, B는 어디에 오게 되지? 이만큼에 오게 되지. 맞아요? 이만큼에 오게 되는데 얘가 같은 파면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때 얘가 갖는 입사각을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은 항상 어때? 수직하고 법선과 굴절면도 항상 수직하네. 그때 요각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나타난 요각이 얼마가 돼? 세타 1이 돼버렸다. 자, 이 점을 A점 이거 AB라고 쓰지 말고 1, 2라고 쓰자. 자, 이 점을 A점, 이 점은 무슨 점? B점이라고 하자. 그때 이쪽에서 파동의 속력이 V란 말이야. 그러면 이곳에 있던 파가 이곳까지 오는데 걸린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지? V 곱하기 T가 됐대. 도달한 데까지 걸린 시간이 T만큼 걸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B'점까지 오게 됐대. 이렇게 오는 동안 얘도 계속 진행해왔겠지. 그래서 다른 매질에서도 화면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위치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A'점으로 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곳까지 오는데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이곳에서의 파동의 속도가 V2야. 그럼 뭐가 돼?
V2 곱하기 T라는 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절 영향이 세타 2야. 얘와 얘가 수직이지. 그럼 얘와 얘가 수직이잖아. 여기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되지? 세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야, 그렇게 졸려? 어?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사인 세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삼각비 3학년 거 다 배웠지? 둘이 배웠지? 자, 그럼 사인 세타 1은 뭐 분의 뭐가 될까? 찬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뭐 분의 뭐야? 손 넘네. 잠시만, 진짜 어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손 넘네. 잠시만요. 아, 이게 뭐 한글 말하는 거예요? 아이, 손 넘네. 손 넘네. 뭐? 아, 야, 저기 그림에서 저기 그림에서 세타 원에 대해서 사인이 얼마나? 이거잖아. 우리 사인 세타 원 얼마야? A B 분의 저 안에 저게 뭔데? 원? 브이원 브이원티 원 중학교는 구형이었어요. 브이원티 브이원티. 자, 얘는 A, B, 프라임분의 자, V1, T라는 값이 됐대. 손이 아득히 넘어지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당연히 알지. 자, 한편 사인 세타 2는 그렇다면 얼마가 될까요? 왜 절반이요? 하나고 잘지 않죠? 자꾸 시켜보고 싶어. A, B, 세타 뭐? 어? 프라임 저 이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죠. 어, 그러면 AB 프라임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쓸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나지? 사인 세타 원분의 9번 T지. 아니, 아닐 것 같아. 또 밑에 것도 써주게 되면 얘가 돼. 사인 세타 9분의 V2T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사인 세타 9분의 사인 세타 1이라는 값은 뭐가 되지? V2분의 V1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그쵸? 자, 이때 속력 V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F인데 F가 항상 어떻게 나타나지? 일정하게 나타나잖아. 또 속도는 화면이 비례하니까 얘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불절 법칙의 증명이 됩니다. 아, 쉽죠? 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 코스텍 입학 문제 수학 문제로 나왔구나. 수학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패야, 실수. 내가 저걸 그렸을 때 문제 없을 줄 알겠네. 잘했어, 정말. 오랜만에 수업 듣는 건데 여기 추궁이에서 이 정도 대답했으면 무시하라고 그러지. 이찬이, 네? 칭찬해줄게. 와, 참 잘했어요. 와. 네. 김유나 신규생이에요.
어디 앉을까? 저 맨 뒤에 앉아도 돼요? 맨 앞에 앉아도 돼요? 네, 선우이 옆에, 선우이 옆에, 선우이 옆에. 저희 출산을 선언하는 은빈이한테 쫓겨날 거 같아. 오야 얘가 이게 안 되냐? 왜? 야, 벗어. 걔가 선언이 진짜 벗어. 유나야, 수업을 지각하거나 그래서 계속 못 듣는 부분이 생기지? 그때는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불표 TV를 검색해 보세요. 불표 TV에 이미 수업한 날짜 선생님 제목 안 적어놓거든. 일부러 그냥 날짜 그냥 냅둬. 수업과 관계없는 사람이 볼까봐. 그리고 오늘 수업이다 그러면 2023년 1월 며칠이죠는 3일 뭐뭐뭐뭐뭐 써있는데 이런 영상이 오늘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더 올라올 거야. 그래서 이 영상 찾을 때 이 교실의 가장 특색이 뭐냐면 얘보다 얘하고 얘하고 있고 머리 큰 게 하나 떠 있을 거야. 그걸 찾으면 우리 영상이 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단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높게 나오거든. 찾기가 비교적 쉬운 교실이야.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은 모르는 부분을 들을 수가 있어. 뭐 전화가 끝나면은 죄송합니다. 녹음실까? 알려주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위 헌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 영어로 써준 이유는 이게 이 발음이 되는지 한번 너네들한테 묻고 싶어서. 이 사람이 선생님 기억에는 네덜란드 쪽 사람이거든. 그래서 철자 읽는 게 독일어하고 비슷해. 그러면은 H-U-I 하면은 호이야, 호이. 네?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이거 뭐라고 읽어? 보통? 겐스? 겐스라고 읽지? 그래서 옛날 책들은 호이 겐스라고 해.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상한 대통령이 생겼었지? 너무 많은데요? 아, 이상한 사람 없어. 이런 사람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정권 인수위원장이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었거든.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었는데 할머니인데 이분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그때 추천했던 게 있어. 영어 강사 프로그램. 태솔이라는 영어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 태솔이라는 걸 광고하고 싶었나 봐. TV에 나와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오렌지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오렌지라고 해야 돼요. 일단식이야. 그 유명한 여자 가수 중에 미국 가수 중에 마돈나라는 분이 있지. 마돈나라는 사람도 미국 사람한테 마돈나 그러면 뭔 소린가 하지. 그건 사실이야. 뭐라고 해? 모더너라고 해야지 알아들어. 대부분. 근데 오렌지? 선생님이 그날 저녁 때 외국 영화를 보고 있었어. 밤에 외국 영화를 보는데 외국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오렌지가 나왔어. 오렌지로 오렌지라고 하던데 내 귀에는? 오렌지? 근데 미국도 지역마다 발음이 무지 상이한 거 아니? 동부 쪽, 서부 쪽, 서남부 쪽이 발음이 무지 틀려. 근데 그걸 굳이 가갖고 아, 오렌지라고 한다고? 그 정부에서부터 이 호이 겐스가 허위 헌스가 되어버렸어. 내가 볼 때는 이게 발음을 좀 흘리잖아, 연음을 하니까. 그래서 호이 겐스를 허위 헌스 이랬던 것 같아. 걔를 무구마 시켰어.
그때 그게 헌수로 바뀌어버렸어. 드리는 대로 쓰라. 이 호이겐스는 얼마나 슬프겠니. 창식의 명당한 거야. 고향에서 부모님 성이 호이겐스인데 자식이 하이허스가 돼버렸어. 어? 근데 진짜 발음이 무지무지 다른 게 그래.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갑자기 신규 교수가 왔는데 그 연구실마다 다니면서 이걸 찾고 있어. 민이 아니야.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어. 어서 들어와. 맞죠? 어. 선생님이 많이 왔어. 그래? 찬이 옆에 앉을래? 정인이 옆에 앉을래? 찬욱이 옆에 앉을래? 민성이 옆에 앉을래? 맨 앞에 누구라고요? 민성이. 민성이 옆에 앉을래? 민성이 걱정. 얘가 영점을 꼭 들려왔으면 좋겠다. 왜?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근데? 우리 4시 반부터야. 4시 반부터. 4시 반부터라고요? 너 학교 다니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도 왔다? 네? 유나랑 여자친구도 왔다? 우진이 누구예요? 우진이? 현이. 걔는 알아요. 찬이. 걔는 알아요. 찬이 별명이 뭔지 알아? 아니 왜 기찬이. 짠이. 기찬이 아니었어? 언제 바뀌었어 또? 짠이. 짠이. 아니 나 맨날 바뀌어. 진짜 맞아. 근데 이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노이방이 뭐 있니? 근데 이게 뭐냐면 야 노이방이 위노 있니? 위노? 뭔 소리야? 그래갖고 넘어갔어. 어? 없는데요? 없는데요? 다 없는데요. 넘어간 거야. 근데 얼마 됐는데 한 달 달쯤 지났나? 연구실 한쪽 애들이 뒤통수 다 맞았어. 이 새로운 교수한테. 야! 있잖아! 민호! 이 민호가 뭐였냐면 요즘은 컴퓨터 복종 프로그램들이 다 OS라고 부르지 운영체계에서 OS라고 부르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DOS라는 걸 썼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DOS를 썼거든. 그러다가 윈도우로 바뀌어진 거야. 애플은 애초부터 윈도우를 썼지. 어? 애플 컴퓨터는 원래 윈도우를 썼단 말이야. 아 진짜요? 어. 근데 지금 안 쓰냐고 부정도 많은데 선생님 전역사. 그래서 윈도우를 그때는 옛날에 도스니까 필요가 없어서 윈도우를 쓰기 위해서는 도스를 띄워갖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해서 걔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고 장난감이었어. 어? 뭐하는 장난감이었냐면 프리셀이라고 하니? 카드 맞히는 거? 어? 지뢰찾기라고 하니? 어? 지뢰찾기가 있어갖고 그걸 하는데 쓰는 그냥 장난감이었어. 근데 이 교수가 자기 어떤 프로그램 돌리다가 걔가 필요했었나 봐. 그래갖고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이게 영어로 윈도우래. 근데 동부지역 가면 이거 윈도우라고 해. 정확히. 근데 이분이 남서부 지방이야. 말 타고 다니는데 있지 옛날에 황소밭 소몰구 막 이러던 동네에서 대학 다니는데 여기서는 이게 다 D나 T가 무그마 돼버렸대. 그래갖고 이게 윈도우야. D를 무금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지역마다 영어 발음 다 다른데 호이겐스라는 분은 와 슬픈 일을 당하신 거지. 영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생님 친한 친구가 있어. 이 녀석은 텍사스로 유학을 갔다 왔어. 텍사스의 주도가 오스틴이라는 곳인데 텍사스 오스틴에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근데 얘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이 필요했대.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알루미늄을 찾으려고요. 일단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이 아닌가? Where's aluminium? 네? 하고 이렇게 하면 딱 끝났지. Where? 하면 알려줬을 거야. 이게 알루미늄의 원소기호잖아. 어?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바인을 모르는 거야. 그럼 얘가 알루미늄 쳐는 걸 포기했대. 그리고 또 한두 달이 지났나. 어떤 애가 알루미늄 봉을 막 들고 가더래. 그러고 막 신나갖고 달려가고 찾았잖아. 어? What is this? 물어보려고. What is this? 그랬더니 바보처럼 툭 보더니 알루미늄. 철자야. 에이가. 그 동네에서는 앞에 오는 모음을 거의 생략한대. 그래서 루미늄이라 들리지. 아마 얼루미늄인데 거의 빼버리고 루미늄 이런다고. 그래갖고 영어 발음 좋아봤자 말자 꽝이란 얘기야. 네. 지역마다 발음이 다릅니다. 선생님 근데 4시 반에 시작했으면 9시 반에 끝나요? 9시 이렇게 4시 반에 끝나. 그 위에 개별 클리닉을 해줄 거야. 뭐요? 뭘 한다고요? 클리닉.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궁금한 거를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알려줄 거야.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오늘은 너네가 아마 사원쌤이 들어오셔서 클리닉 해주실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원숙쌤이 들어가실 거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목요일 아 다음 주? 아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아마 선생님이 들어와서 클리닉을 자 아무튼 호이미언스라는 사람은 있다고 해요. 근데 수업 중에 물어볼 거 이해 안 되는 거 말면 앞에 부분 질문할 거 그때 같이 쏟아서 질문하면 돼. 어?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은 대발 쳐갖고 잡겠지 한 번 아니면은 자 호이겐스 원리라는 걸 한번 이 하이온스 원리는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쪽에 길다랗게 구성된 파면이 있었어. 얘는 파면이야. 파도가 치는 거야. 아니야. 파도가 치는 거야. 파도가 치는데 이 각각의 하나의 모든 점들이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야. 이 파원들이 모여서 뭘 형성했어? 파면을 형성했어. 그래야지 논문이 잘 어울린다. 언니 그러지 마요. 자, 그래서 미소이 올 것 같은데 영상 보면 M이다. 자, 미소이 너 큰일 났다. 어쩔. 다 찍혔을 텐데. 자, 여기에서 한 파장만큼 되는 곳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런 둥근 형태의 구명파들을 그려줘요. 그럼 진행하는 방향 쪽에서 이 구명파들이 중첩이 되겠지. 중첩이 된다는 건 겹친다는 얘기야. 이 겹쳐지는 굵은 진한 부분에 또 다른 파면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파면에 모든 각각의 점들이 또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야. 새로운 파원. 이 파원에 대해서 다시 구명 파트를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중첩을 시켜줘. 자, 그래서 여기에 중첩되는 가장 많이 중첩되는 곳에 이렇게 선을 보내주면 새로운 파면이 되는 거예요. 파면의 각 지점이 하나의 점파원이 돼서 이 점파원들이 구명 파를 그려서 이 구명 파들이 겹쳐지는 곳에 새로운 파면을 만든다는 게 하이온스의 원리야. 그래서 파의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돼요. 오케이? 좀 전에 우리 얘 설명도 그래. 좀 전에 이 그림 흐릿하게 보이지? 얘가 이쪽에 도달했을 때 이쪽에서 파장이 이 부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파장이 짧아지면 여기 부분에 생기는 거야. 좀 전에 있던 그림이야. 그래서 얘도 하이온스를 갖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봐. 자, 이때 파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때 얘네들을 파면이고 파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항상 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뭘 이루고 있다? 수직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구명파가 진행하는 원리도 한번 볼게.
이면파. 얘는 뭐라고 부르는데? 평면파라고 불러. 이 평면파는 아주 멀리 가도 에너지가 나가 거의 없어.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다.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랬지? 그래서 스리랑카는 아프리카 쪽 피해가 더 컸다라고 했어. 평면파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나타난 거야. 자, 반면에 구명파라는 차를 한번 보자. 어? 하이어스 되는 거? 안 했어. 자, 구명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구명파는 이쪽에서 파원 하나가 이렇게 구명파를 형성합니다. 이 구명파들의 살리는 그 주름 많아. 원래 주름이 많은 거야? 나중에 봐야지. 찬욱이하고. 아, 찬욱이가 이겨요, 선생님. 찬욱이가 이겨? 근데 지금 현이 후반배 계속 돌고 있어. 아, 그래서 중간에 깼는데 찬욱이 푹 자지? 아, 근데 얘는 집에 가서 다시 보잖아요. 그런 거 이미 악순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나는 얘네들은 각각이 원래 새로운 정파원이야. 이 정파원이 돼서 진행하는 방향이 구명파들을 그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구명파들을 그리게 되면 얘네들이 많이 겹치는 곳에 새로운 구명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각각이 또 모두 다 하나의 정파원이에요. 모두 다 정파원이에요. 이 정파원이 돼서 여기에 또 다른 구명파들을 또 그려주게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얘네들은 뭘 갖게 되니? 또 다른 구명파를 갖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동이 전달되지는 과정이 바로 호이겐스 원리, 파위 현세 원리라고 한다. 이때 파의 진행 방향을 살펴봐. 파의 진행 방향이 있어. 자, 그리고 수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구명파라는 것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빛에서의 굴절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빛의 굴절. 찬욱이 너 보는 거 아니야? 새로운 여자친구 보는 거야? 아, 안 봤는데. 찬욱이 왔어요. 조조관 교회 오지 않았어요? 이상이 좋아요. 앞이 좋아요. 이상이가 좋은 게 아니고. 네. 왜 선생님이 자꾸 엮고 싶지? 네?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엮고 싶어. 학원에서 그런 일은 못 해요. 상권에서는? 네? 상권에서는? 상권에서는 되고 상권은 된다는 얘기잖아. 아. 자, 그러면 빛의 구절을 해보세요. 빛의 굴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굴절율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굴절율 얘기를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굴절율. 자, 굴절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굴절율은 절대 굴절율이라고. 이 굴절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공 중에 빛의 속력에 대한 매질에서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 그래서 굴절률은 영어로 N이라고 써. N. 영어로 굴절률은 index of refraction이야. index of refraction인데 이
N이라고 기호를 쓰고 있어. 왜 인덱스 어쩌고저쩌고 때 A라고 써요? 그럼 관습이에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운동량도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P라고 쓰거든. 텀하고 끝날 때 P는 모음 아니에요? 그래서 P 아니에요? P가 아예 안 들어가네. 아니 그러니까 장난인 거 같아. 와... 드립도 안 받아. 서러워 너무 힘들어. 유치원인가? 자, 그래서 이거 맞추면 연습해 줄게. 안 맞추고 못 맞춰요. 데이터의 단수형이 뭐야? 뭐요? 저게 단수 아니에요. 맨날 너 영어 때문에 지각했잖아. 그게 단수 아니에요? 아, 저 영어 안 다녀요, 이제. 아, 영어학원 때문에 지각했었잖아. 영어학원 안 다니셔. 아, 봐. 데이터의 단수형이 아, 뭐야? 진짜 저거 없어도 수능 잘 볼 수 있어요. 어, 주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는 사람.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 아는 사람. 이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다 아는데 너한테 나중에 맞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야. 찬이야, 그치? 그것도 대답 못하잖아. 단수형이 데이터미야. 알고 있었어? 어? 스펙트럼 있지, 스펙트럼. 복수형이 뭔지 알아? 스펙트럼이랑 어? 스펙트라 이런 거겠지 뭐. 어, 스펙트럼. 어?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져. 아, 이건 NM이구나. 어, 드럼의 복수형은 뭐야? 드럼즈. 아, 진짜 좀 놀리지 마요. 그 정도 알아요. 어, 진짜? 영어에 퀀텀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 양자라고 불리는 물리에서 사용하는 말이야. 양자. 복수형은 뭘까? 알고 싶지 않아요. 복수형은 뭘까? 복수형이 뭘까? 뭐야? 알잖아. 단수형이 퀀텀인가? 선생님 그거는 자, 아무튼 N이라고 액체라도 N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 바틀로 들어있는데? 네? 바틀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어? 바틀로 그렇게 해야 돼? 어? 캔에도 들어있는데? 뭐라고요? 캔에도 어? 캔에도 그렇게 해야 돼? 자, N이라는 것은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V분의 C야. 우리 비슷한 거 있었어. 상대성 이론에 C분의 V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헷갈려가지고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불절률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 절대 불절률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빛보다 빠른 매질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걸 뜻해주는 게 이 불절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대표적인 몇 가지 물질의 불절률로 보자. 물의 불절률은 얼마가 되지? 물의 불절률 3분의 4를 써. 유리의 불절률 보통은 주어지는데 알고 있는 게 편해. 2분의 3이야. 공기의 불절률은 얼마를 쓰지? 2를 써. 나머지는 보통 주게 되는데 자, 우리 자연 중에 있는 물질 중에 생활에서 있는 물질 중에 불절률이 가장 큰 물질은 다이아몬드거든. 다이아몬드가 약 2.4 이 정도의 값을 갖고 있어. 그게 가장 큰 값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 이렇게 빛의 불절률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 빛의 불절률과 빛에서의 불절 법칙이라는 것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절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책에 없는 부분을 많이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추가 설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지? 어, 진짜요? 몰랐어? 몰랐어? 더 먹어봤는데. 너 어저께 시간 지난 것 같구나. 네? 너 어저께 다 시간 끝난 것 같구나. 어저께가 언제예요? 어저께가 오늘 전날. 오늘 전날이요? 오늘 전날 안 왔는데요? 어, 안 왔어요? 이제 다 끊었어요. 아니야, 나 밤 줘서